아침이다. 아침이 되면 내 남편은 제일 먼저 운동을 시작하는데, 그러고 보니 요즘은 아침부터 대대적인 보트 리모델링을 하고, 읍스. 아침에 딱 맞는 신선한 모습이네. Joanne? 2주 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된 우리 아이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8시부터 방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. 요즘은 들어가기 무섭다. 오늘 아침은 컵라면을 먹은 거구나. 난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건지를 잠깐 쳐다보고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있는 것들을 꺼내서 아주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다.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무릇한 한국 뉴스를 듣는 것도 내 아침 일정의 하나다. 그리고 나서 얘들한테 아침밥을 준다. 뒷마당은 서쪽이라 아침이면 늘 그늘이지만 여름의 아침은 그늘이 더 커서 정말 좋다. 이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의 15년 전의 모습이다. 어디까니? 물론 우리 아이의 모습도 15년 전. 지금 보니까 나무가 꼭 이쑤시개 같아 보인다. 하지만 15년 후인 지금에는 이렇게 자라서 큰 그늘을 내어주는 거야. 그리고 나도 경우에 따라 사정에 따라 바쁠 때는 10여 분에서 괜찮을 때는 한 50분까지 스트레칭과 그때그때 유행하는 댄스들을 한바탕 한다. 그리고는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한잔 뽑고 내 책상 앞에 앉는다. Hey, 요즘엔 내 갱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것들을 취하기에 열을 올린다. 테크놀로지들은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너무 많이 변해 있었고, 그에 맞게 요즘 지구인들은 정말 잘 만들고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다. 그 와중에 나는 내가 잠든 동안 많이도 앞서 있는 이 지구인들로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받는다. 복잡한 머릿속에 빛나는 아이디어를 깨우려 나의 감각들을 자극하지만, 난 예전처럼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. 하지만 역시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은 항상 심장을 뛰게 해. 늦더라도 그렇게 한발한발 앞으로 나가는 거지. 2020년 세계의 전염병은 불과 몇달새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있고,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. 그래서 난 받아들인다. 그리고 이건 좋은 신호라고 여겨져. 어쩌면 나에게 더 좋은 변화들이 찾아와 주지 않을까? 이 컨텐츠를 올리면서 내 채널의 이름과 얼굴도 바꿨다. 오늘도 만난 아메리카노를 뽑아 큰 창가에 있는 내 책상 앞에 앉는다. 사과나무에 꽃핀게 어제 같은데 벌써 사과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고, 2020년 9월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.